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다이아몬드 전문 유튜버 레인보우 캐럿입니다. 지나다니시다가 길가에서 큐빅을, 다이아몬드를 주워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다이아몬드인지 몰라서 그냥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청소하시다가 혹시나 내가 주운 것이 큐빅인지 다이아몬드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네 가지 방법 알려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게 큐빅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아실 수가 있어요. 큐빅인지 다이아몬드인지 구분하는 네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큐빅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이아몬드예요. 요거를 섞고 두 개를 섞어서 이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골라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섞어볼게요. 이렇게 쇼로로로로 왕창 섞여버렸죠. 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라인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선을 하나 쭉 걷게요. 이렇게 쭉 걷어 큐빅과 다이아몬드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줄 세워놓고 제가 확대된 화면으로 어떻게 하면 큐빅과 다이아몬드가 구분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건데 선이 보이죠?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선이 보이지가 않아요. 옆으로 쭉 한번 제가 가볼게요.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요거는 선이 보이니까 큐빅. 요것도 선이 보이니까 큐빅. 요것도 선이 보이죠? 큐빅. 요거 선이 보이네요? 큐빅. 요거는 선이 안 보이죠? 네, 요거 다이아몬드. 선이 안 보이네요? 얘도 다이아몬드. 얘는 선이 보이죠? 큐빅. 요것도 선이 보입니다. 큐빅. 얘는 선이 안 보이죠? 요거 다이아몬드. 요것도 선이 보이네요? 큐빅. 안 보이네. 다이아몬드. 요거는 선이 보이죠? 큐빅.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큐빅하고 다이아몬드가 섞여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입김을 한번 불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입김을 불고 나면 다이아몬드는 금방 요 입김을 푼 흔적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큐빅은 한 3초에서 뭐 4초 이 정도 입김 자국이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은 매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큐빅은 중량이 엄청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같은 사이즈를 달아도 8부가 나오거든요. 5부 사이즈를 달았는데 4.2mm인 거를 달았는데 8부가 나와. 그럼 큐빅 달았는데 5부가 나와. 이거는 다이아몬드 맞고요. 중량이 같은 사이즈인데 많이 나가잖아요. 얘는 큐빅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방법은 나름 다이아몬드 전문가들의 노하우인데 뒤집어 놓고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보신 애들은 허옇게 보이시죠? 큐빅, 요거는 거뭇해 보이시죠? 다이아몬드입니다. 오른쪽이 지금은 큐빅, 얘는 다이아몬드. 뒤집어 놓고 보면 허연 애들 사이에 다이아몬드가 보이시나요? 허연 것들 사이에 검은 느낌의 것들이 있는 애들이 다이아몬드예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애들 다이아몬드.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오른쪽에 허옇게 보이는 애는 큐빅. 허옇게 보이시죠? 점점점 얘는 다이아몬드. 오케이. 저도 섞인 다이아몬드와 큐빅을 분리해서 작업을 완료할 텐데 마지막에 보여줬던 거 있죠. 검게 보이는 것과 허옇게 보이는 것 이렇게 뒤집어 놓고 빠르게 큐빅과 다이아몬드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껴있는 큐빅과 다이아몬드를 분리하는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우연하게 주운 물건이 다이아몬드인지 큐빅인지 궁금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집에서 청소하시다가 발견된 것이 다이아몬드일까 궁금할 때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한번 찍고 싶은 영상은 제품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반지든 목걸이든 혹시나 다이아몬드라고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다이아몬드 아닌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한 분 한 분 늘어나는 구독자 수가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 궁금하신 점은 마지막에 올라가는 곳을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인보우 캐럿입니다.